이는 2에 17 마찬가지 단어니까 단어 위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해 볼까요? Four. Okay. 자, 지금은 예외적으로 선생님 시간 많이 준 거예요. 원래 그 영어라는 거 언어기 때문에 딱 바로 답이 안 나오면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봅니다. 오케이. Okay. 이번엔 봐드렸어요. 그럼 네 번째는 뭐죠? Fourth. TH. 붙이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TH를 붙이면 몇 번째라는 말로 바뀝니다. 계속해서 E는 two. T. W. 두 번째는 second. 그렇죠. 얘 조심해야죠. S. E. C. O. N. T.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인데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O는 five. F. I. B, E. 그렇죠. 자, 이거 안 했는데 왜 해요? 자, 지금 5학년이죠? 네. 그렇죠. 5학년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죠. 됐습니까? 그럼 다섯 번째는? Fifth. 그렇죠. F-I-F-T-H. 그렇죠. 자, V 소리 뒤에 S를 붙이기 어렵기 때문에 V 소리 뒤에 S를 붙이기가 어려워서 V 대신에 F로 바꾼 거야. V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글자 V가 내는 소리하고 F가 내는 소리 내는 방법은 다르지만 참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아요. 소리 내는 방법은 똑같은데 다른 소리 붙이기가 TH라는 다른 소리를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더 편한 게 F이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버린 거예요. Fifth는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편한 Fifth로 바꾼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Last죠. 아이고 그 다음에 원숭이는 Monkey, M. O, N, K, E, Y. 그렇죠. 그 다음 시작하다. Begin. B. I. G, E, N. E, N.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E랑 여기 있는 I랑 바꾸면 되겠네요. B. 아이고. Gin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Begin. 그러면 시작하는 중인 시작하는 것은 B E G I N N I N G. 자 이걸 보고 자 왜 N을 한 번 더 써야 되는지 규칙은 알려드릴 건데요. 뭐 규칙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또 마지막 글자를 한 번 더 쓰는 건 어떤 경우냐. 일단 영어에 A E I O U 뭐 A, E, I, O, U라 부르기도 하고 아, A, E, O, U라 부르기도 합니다. 얘들을 모음이라고 해요. 모음. 자 그럼 begin이라는 단어는 끝에 부분에 여기에 자음 있고 모음 있고 자음인 거예요. 끝에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난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끝부분에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써야 되는 규칙이 있는데 뭐 그런 규칙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언어기 때문에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걸 보면 혹시 아니면 또 내가 이렇게 썼다면 어 뭐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고칠 줄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8 2 I 2 G T? 아니 G를 아. 지우고 아 G를 지우고 E는 놔두고 G를 지우고 아니 E도 지우고 E를 지우고 G TH 이렇게? 네 오케이 어쩌면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GH가 있는데요 GH가 소리가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소리가 안 날 때가 많아. 예를 들어서 GH가 소리 안 나는 경우 몇 가지 예를 들면 이거 혹시 뭔지 알아요? Right. Right죠. Right.
됐습니까? I가 된 거예요. I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R 하고 I 합쳐서 Rye 됐고요. 얘는 소리 안 나고요. T 붙었으니까 Right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8는 어떤 소리가 나냐면 에이그흐트일 것 같은데 얘들 둘이가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에이그흐트가 아니고 에이트라고 발음하고 에이 소리 안 나는 GH 나오고 트 이렇게 된 겁니다. 에이트. 오케이. 그럼 여덟 번째는 에이트죠. EI GH TH 그렇죠. T를 한 번 더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T가 있기 때문에 이 글자는 됐습니다. 아이고야 얘가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8 아깝네요. 계속해서 7은 7 SE VEN 그렇죠. 그러면 일곱 번째는 SE VEN TH 얘는 편안하게 그냥 바로 여기에 TH만 붙여주면 됩니다. 8처럼 T로 끝난 것도 아니고 세컨드처럼 완전히 다른 단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9는 9인 거 아실 거고 아홉 번째는 9인데 N INTH 그렇죠. 여기 끝에 있는 E가 어차피 소리가 안 납니다. I가 I 된 거예요. I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리 두 개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나이에다가 니은 문자 나인 됐고요. 어차피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없애버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번째 First F I R S H I T 그렇죠. First 될 뻔했어. First 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11 11 E L E A-S-I-A-N 그렇죠. 이 녀석이었어요. 11 가물가물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열한 번째는 E-L-E-V-E-N-T-H 11th 하면 되겠죠. 오케이. 토끼는 Rabbit R I B R I B R-A-B-B Rabbit 할 뻔했어. RE 얘 A가 내는 소리 조금 가르쳐드리면요. 자 A는 네 가지 소리를 A는 네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는데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에 또 두 번째 대표 소리 아 힘 빠졌어 어. 그래서 A는 A 에 아 어가 됩니다. 여기서는 Rabbit 할 때는 A가 된 거예요. 그래서 RE 하고 그 다음에 BB IT Rabbit 됐습니까? 하, 좀 가물가물한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뱀은 Snake S N A K E 그래서 이번에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가 된 거야. 그래서 Snake 마치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글자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A Snake 계속해서 치킨. 그래서 힘들어했던 치킨 등장했습니다. C K I E E 지우고 E 지우고 이 정도면 모른다고 봐야죠. 오케이. 치킨 이런 소리 나죠? 그러면 여기에 저 취 하고 뒤에 E가 붙었어. 취 하고 E 취 소리 내는 게 누구냐? CH야 CH. 그리고 이 소리 내는 건 I가 이 소리 낼 수 있으니까 얘가 취야 취.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이번엔 크 소리 날 수 있는 거 크 소리 날 수 있는 거 C K 또는 CK 치크에다가 이 소리 낼 수 있는 또 다른 글자인 I E 이번엔. 그래서 이거 헷갈리기 싫어서 선생님은 치켄이라고 외웠어. 치켄 스펠링 헷갈리기 쉬워서 치켄 마음속으론 치켄 이러면서 쓸 때는 아니 읽으라 그러면 치킨이라 했어. 헷갈리지 않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선생님은 그렇게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은 이거 피얼스트라고 누가 쓰라 그러면 피얼스트 읽으라 그러면 퍼스트
세미니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스펠링이 처음에는 짜증납니다. 근데 이 단계가 길지 않아요. 한 1-2년만 스펠링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스펠링 같은 건 신경 안 씁니다. 딱 보면 눈에 들어오게 돼요. 점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영어가 쉬워집니다. 치킨이었고요. 그 다음에 3은? 3 T-H-R-E-E. 그렇죠. 근데 세 번째는? T-H-I-T-H-T-H. 이렇게? 아닌데요. 어, 그 위에 발음이 third 그죠? third 발음이 우리가 쓰지 않는 쌍시오 발음, 혀를 살짝 물고 내는 소리인 th 다음에 어드 이런 소리 나거든요. 자, 이 이것도 하나 패턴인데요. 이거 발음이 뭐였지? first. 여기에 뭐가 있냐면 있죠, or.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스 소리는 스 한 다음에 or, do. 그래서 third. 오케이, 이거는 뭐 tit 같아, tit. third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용은? Dragon. D. R-A-G-O-N. 오케이, 그 다음에 여전히 아직도? Still. S. 오케이, 그 다음에 12는? 12. T-W-E-V-E. 그러면 2-web인데 2-web 2-2하고 그 다음에 얘가 왜 하고 얘가 V 12 을 소리 어디 갔어? 12.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째는? T-W-E-L-V-E-T-H. 자, 아까 전에 5는 이거였고요. 그쵸, 다섯 번째는 이거였던 거 기억나요? 마지막에 이슈. 오케이. 왜 이렇게 한다 그랬냐면 V 다음에 다른 소리 붙이기가 어려워서 F, 똑같은 방법으로 소리 내는 F로 바꾼다 했어. 윗니가 아래 입술을 쓰시면 이런 식으로 V 됐습니까? 얘도 V로 끝났네, 12 할 때. 그쵸? 그래서 V 대신에 F 쓰고 이렇게 해서 12th 됐습니까? 양은? Sheep. S-H E-E-P. 오케이. 말은? Horse. H R and U and Horse. 네. 12th. 오케이. 그래서 서른 개 중에 몇 개 틀려야 임시 임시기. 그래서 horse, 12th, 12, 을 뺐고 그 다음에 third, 3 말고 third, chicken, 자, 치 소리, 치읓 소리, ch가 된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eight, eight, begin은 e하고 i의 사이를 바꿔버렸고요, begin.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알겠습니다. 10개 됐으면 내가 또 서희랑 똑같은 숙제 내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운 거 알고 있는데요. 조금만 지나면 중학교 때는 언니 있으니까 알잖아. 중학교 언니 시험 대비할 때 어때 보여요? 좋아 보이는가요? 아니. 중학생 되기 싫죠. 어차피 근데 안 될 수는 없잖아. 알겠습니까? 네. 중학교 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조금 열심히 해주세요. 네. 아니, 아직 가시면 안 되죠.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이거 다 문장 카드에 어차피 때도 또 나와서 또 확인할 거거든. 똑같은 거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네.